안녕하세요. 도전 퀴즈 이화주입니다. 퀴즈로 배우는 상재님, 태모님 말씀. 오늘은 전주 경원도장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후정님, 전주 지역은 상재님께서 천지공사를 보신 성지라고 알고 있는데요. 특히 경원도장이 있었던 곳에 상재님께서 행하신 천지공사 내용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공사인지 궁금한데요. 네, 경원도장 바로 이 자리에서 보신 공사는 아니고요. 바로 인근 경원동에서 보신 공사가 있습니다. 상재님 공사 당시에는 전주 부성 안에는 옥사가 있었고 그리고 활을 쏘는 옥걸이 사정이 있었습니다. 현재는 한스타일 진흥원이 들어와 있는 곳인데요. 바로 그곳 옥걸이 사정에서 상재님께서 인류 구원의 육임 독군 조직 공사를 보시면서 일꾼들에게 무한한 조합 기운을 붙이는 공사를 보셨습니다. 도전 5편 366장에서 368장에 공사 내용이 자세히 나와 있는데요. 선천 우주를 문 닫고 후천 신천지 조화 성경을 여는 칠성도수를 열기 위해 조화 박적을 놓고 상재님께서 주문을 읽으시면서 작은 사람과 말을 현무지 물속에 넣으니 실제 사람과 말 크기가 되어 이렇게 나옵니다. 이처럼 개벽을 앞두고 육임 독군들이 나와서 인류를 구원할 수 있도록 기운을 붙여주시는 대공사를 경원동 옥걸이 사정에서 보신 것입니다. 경원도장 도생님들은 참 하느님이신 상재님의 이 공사가 실현된 곳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더욱 분발해서 상재님께서 붙여주신 조화의 그 기운을 받아 가을 개벽기에 사람을 살려내는 구원의 칠성도수를 완수하고자 정성을 다하고 있답니다. 네. 상재님이 주신 조합 기운을 받아 구원의 칠성도수를 완수하자는 후정님 말씀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참가자 모시고 도전 퀴즈 진행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전주 경원도장에서 신앙하고 있는 대포 정구현 태일랑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정구현 교수님은 20대로 보이는데 혹시 대학생이신가요? 네. 얼굴은 이렇게 생겼지만 팔팔한 20대 대학생입니다. 네, 그럼 언제부터 상재님 진리를 신앙하게 되셨나요? 저는 그 부모님께서 먼저 신앙을 시작하셨는데요. 저는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신앙을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상재님 진리를 어려서부터 배웠기 때문에 부모님에 대한 마음이 남다를 것 같은데요. 사실 처음에는 어렸을 때부터 시작하다 보니 부모님의 말씀을 약간 반항하고 그러는 게 있었는데 저희 아버지께서 제가 중학교 때 건강이 안 좋아지셔서 만성신부전증이라는 판정을 받으시고 계속 혈액투석 생활을 해오시다가 이제 신장을 이식을 받으셔서 다행히 이제 10년 동안 정상적으로 이제 생활을 하셨는데 다시 최근에 건강이 다시 악화가 되셔서 신장을 다시 이식을 받으셔야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첫 번째 이식 받을 때는 다른 분께 이식을 받았는데 이번에는 상황이 여의치 않게 되어서 제가 이식을 해야겠다는 마음을 먹게 되었고 검사를 통해 제가 아버지와 일치한다는 그런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날짜를 잡고 건강을 계속 챙겨가면서 수술 날짜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네, 저희 아버지께서 좀 안 좋은 일이 생기셔서 수술 날짜가 미뤄지는 상황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무슨 안 좋은 일이 있었나 싶어서 이제 아버지와 이제 정성수행과 그리고 건강 기원 치성을 모셔드리면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제 다시 잡힌 수술 날짜 때 이제 잘 수술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돌이켜서 보니까 앞서 수술 날짜 때 왜 수술이 못하게 되었는지 보니까 왠지 그때 수술을 하게 되면 잘못될 것 같은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조상님께서 그 수술 날짜를 피하게 해주시지 않으셨는지 그런 조상님에 대한
감사한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네, 정말 상제님 진리를 통해 성장해서 그런지 부모님과 조상님에 대한 애정이 남다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좋아하는 좌우명 성구가 있다면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요즘에 제가 그 사진에 대해서 배우고 있는데요. 우리 그 증산도 공식 행사에 다니면서 사진을 이제 촬영하는 그런 뜻깊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진들을 이제 그 열심히 이제 포토샵으로 이제 보정을 하는 작업을 배워가면서 기술을 쌓고 있는데요. 그것을 통해서 지금 무엇을 배워도 끝이 나도록 배워라라는 상제님의 성구 말씀이 요즘 크게 와닿고 있습니다. 네, 정말 상제님 진리 속에서 멋지게 성장한 정구영 교수님인 것 같습니다. 그럼 첫 번째 OX 문제 드리겠습니다. 북창 정염 선생이 인류 구원의 법방에 대해 적은 비결서의 이름은 격암유록이다. 정답은 오입니다. 네, 오. 네, 정답은 X. 격암유록이 아니라 궁을가였습니다. 인류구원의 비밀이 담긴 궁을가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계속해서 OX 문제 나갑니다. 세상의 성으로 가장 먼저 나왔으나 전하여 오지 못하고 다만 사람의 몸에 들어 최상의 호칭으로 쓰이게 되어 풍신, 풍채, 풍골 등으로 일컫게 된 성씨는 강씨이다. 정답은 X입니다. 네, X 정답입니다. 네, 정답은 X, 강씨가 아니라 풍씨였죠. 인류 최초의 성씨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다음은 주관식 문제입니다. 상제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늘 끝간데가 있더냐, 만리 타국을 다녀도 하늘이요 끝간데가 없느니라. 그렇듯이 천지에 내 새끼 네 새끼 없이 다 같이 화목하게 살자고 내가 천지를 뒤집으려고 지금 이러느니라. 너도 머슴 산다고 서러워 말고 꼭 진심으로만 마음 먹으면 이제 괜찮아지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김형렬 성도의 머슴에게 용기를 북돋워 주시는 말씀인데요. 이 머슴은 누구일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네, 정답은 으렁이였습니다. 상제님께서 으렁이에게 용기를 북돋워 주신 일화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네 번째 주관식 문제 나갈 텐데요. 문제 잘 듣고 정답을 꼭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우주의 가을철에는 뿌리를 찾고 근본으로 돌아가야만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자연의 이치에 따라 상제님께서 사자성어로 내려주신 가을 개벽의 구원의 섭리는 무엇일까요? 정답은 원시반본입니다. 네, 원시반본 정답입니다. 네, 어우, 정답 맞추시니까 포정님 너무 좋아하시네요. 네, 아유, 반갑습니다. 포정님, 원시반본이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나요? 네, 원시반본이란 인간과 만물이 시원을 찾아서 근본 자리로 되돌아간다는 뜻인데요. 생명의 근원, 즉 뿌리로 돌아가는 통일 정신이 바로 원시반본입니다. 한 그루의 나무도 가을바람이 불면서 열매를 맺는데요. 중요한 것은 이때 봄, 여름 동안 근본에서 멀어져 성장을 시켜왔던 그 기운을 가을엔 뿌리로 생명의 근원을 돌려야만 그 나무는 계속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초목도 그렇듯이 인간 농사의 주기인 우주 1년에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때는 가을 개벽기로 인류는 원시 반분의 자연의 섭리를 인간 삶 속에서 실천을 해야만 가을 열매를 맺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특히 내 생명의 근원인 부모 조상을 섬기고 전 인류의 뿌리신 상제님을 만나서 상제님 진리에 기회하는 것이 진정한 원시 반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상제님 진리를 만나 기회하는 것이 진정한 원시 반본이라는 말씀 정말 인상적입니다. 그럼 마지막 문제 드립니다. 태호 복희 씨가 천하에서 용마의 등에 어려있는 상을 보고 그려낸 우주 창조의 설계도로서 여기에는 우주 생명이 구성된 원리와 이 세상을 창조하고 변화시키는 천지의 이치가 담겨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하도와 낙서입니다. 하나만. 아. 네. 정답은 하도입니다. 네, 하도 정답입니다. 네, 정답 하도 맞습니다. 천지의 이치가 담겨있는 우주창조의 설계도 하도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정구영 도생님, 오늘 퀴즈에 참여한 소감 한마디 해주시죠. 네, 오늘 출연하게 되어서 오늘을 계기로 도전을 다시 완독을 해야 되겠다는 다짐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정구영 선생님 오늘 총 3문제 맞추셨고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출연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전주 경원도장에서 진행하고 있는 이혜성 태울량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이혜성 도생님은 어려서부터 인간의 삶과 진리에 대한 궁금증, 의문을 가지고 있었다고 들었는데요. 네, 좀 특이한 체험인 것 같은데요. 3살 때부터 이제 기억을 하게 됐어요. 그때부터 이제 아버님께 계속 그 삶에 대해서 의문에 대해서 이 스스로 이제 말하자면 질문을 하신다 했는데 아버님께서 이제 9살 때 돌아가셨어요. 그때 이제 큰 소원을 제가 하게 돼요. 이제 아버님 이런 슬픔보다도 인생에 이제 스승이 없어졌다. 이제 내가 어떻게 할 거냐. 이제 그때부터 이제 결심을 하게 됐는데 제가 사립판을 할 수 있을 때까지 계속 배우자.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고시 공부를 하면서도 이 인생의 이제 그 역사, 철학, 뭐 종교 이제 이런 과학 이런 공부를 하다 보니까 자연히 이제 그 취직으로 몰려서 서울에서 취업해서 이제 근무 중에 87년 그 민주화 열풍을 만나서 지방에 이제 신문 기자 생활을 한다고 내려왔어요. 이제 지방에서 내려왔는데 그때 그 상극에 그 모진 광풍에 이제 꺾여서 해고돼가지고 이제 거리를 나앉게 됐는데 이제 그러면서 그때까지 잡고 있었던 모든 그 진리와 그 지식이 그때부터 이제 그 머리가 그 맑아지면서 이 조각이 맞춰지기 시작하고 이제 있었는데요. 예, 그때 그 순간에 전주 경원도장에서 이제 지금 봉직하고 계시는 소상호 호재님께서 저희 가게를 직접 방문하셔가지고 환난고기 이제 책을 전해줬어요. 그걸 이제 한 6개월에 걸쳐서 두 번가 읽고 나서 이제 도전책을 또 전해줘가지고 그것도 한 두 번째 읽는 동안에 이제 입도하자 해서 그때 그냥 흔쾌히 입도하게 됐습니다. 네, 상제님 진리와의 만남을 통해 모든 의문을 푸신 이혜성 선생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그럼 첫 번째 OX 문제 나갑니다. 하루는 상제님께서 여러 성도를 평하시며 공사를 보신 적이 있는데 이때 출장 입상이라 평하신 성도는 김광찬 성도다.
정답 5입니다. 네, 5 정답입니다. 상제님께서는 일찍이 김광찬 성도를 평하며 나가면 장수, 들어오면 재상이 될 능력을 가졌다고 하셨습니다. 출장 입상 김광찬 성도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계속해서 OX 문제 나갑니다. 1897년 정유년 11월 전주부 반성리 현 전주시 완산구 동서학동에서 부 김택룡과 모 최씨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봉남과 함께 어린이 문화를 결실하는 간태 합덕 도수의 주인공인 이 인물은 백윤화이다. 정답은 X입니다. 네, X 정답입니다. 네, 정확한 정답을 알고 계시나요? 도명은 김호연 성도님이십니다. 네, 맞습니다. 봉담과 함께 간태합덕도수의 주인공 김호연 성도님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다음은 주관식 문제입니다. 김갑칠 성도는 목소리가 우렁차고 불같은 성미라 마을 사람들은 김갑칠 성도의 목소리와 성격이 마치 왜가리와 비슷하다 하여 그의 별명을 무엇이라 불렀을까요? 정답은 왜가리가 아니라 와가리입니다. 네, 와가리. 네. 정답입니다. 네, 정답 와가리 맞습니다. 포정님, 김갑칠 성도는 어떤 인물인가요? 네, 김갑칠 성도는 본래 이름은 판식으로 김영렬 성도와는 사촌지간입니다. 김갑칠 성도는 배우지는 못했지만 말을 잘하고 경의가 발라서 불의한 일을 보면 참지 못하는 성격이었습니다. 목소리가 우렁차고 불같은 성미라 마을 사람들이 와가리라 부르며 두려워했을 정도였습니다. 이러한 성격의 소유자였던 김갑칠 성도는 상제님께서 멀리 출행을 하실 때엔 행장을 들고 따라다니면서 1등 비서 임무를 맡기까지도 하였습니다. 평소 상제님을 수종들 때 눈치가 빠르게 일을 잘 처리해서 상제님께서는 웃으시면서 그놈 참 똔발, 똔발하니 무식똑똑이로구나 라고 하시면서 칭찬을 하시기도 하셨습니다. 또한 김갑칠 성도는 신명계에서 상제님의 막내 아들이 되어 추수판 도운에서 역사하게 되는 등 주요 사명을 받았습니다. 네. 상제님의 1등 비서 임무를 맡는 등 주요 사명을 맡은 김갑칠 성도님에 대한 말씀 감사합니다. 그럼 계속해서 주관식 문제 나갑니다. 다음은 이도삼 성도의 딸이 병들어 죽었을 때의 일화입니다. 상제님께서 이도삼의 집에 이르시어 달 속에 무엇이 있는가 보라고 명하시니 도삼이 달 가운데 어린아이가 있습니다 라고 아뢰었습니다. 이때 도삼의 딸을 살려주시며 이름을 지어주셨는데 그 이름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원래입니다. 네, 정답 원래 맞습니다. 죽었던 이도삼 성도의 딸을 살려주시면서 지어주신 이름, 원래에 대한 일화였습니다. 이제 마지막 문제만 남겨놓고 있는데요. 객관식 문제입니다. 문제 잘 듣고 정답을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상제님께서는 어용이 금산 미륵불과 흡사하시어 용안이 백옥처럼 희고 두루 원만하시며 양미간의 불표에 큰 점이 있고 천안은 샛별과 같이 반짝이셨습니다. 또한 등에 붉은 점으로 뚜렷하게 새겨져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1번 삼태성, 2번 북두칠성, 3번 북극성, 4번 남두육성. 정답은 2번 북두칠성입니다. 네, 2번 북두칠성 정답입니다. 네, 하나님의 조화 성령을 내려주는 상제님의 별, 북두칠성과 상제님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이혜성 선생님, 오늘 네. 도전 퀴즈에 참여한 소감 한마디 해주시죠.
저만 굉장히 어렵게 낸 것 같아요. 거의 한 80%는 원래 이 그 정답을 못 맞출 뻔 했어요. 운이 좋았습니다. 네, 아, 실력이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정말 공부를 많이 하신 것 같은데요. 이혜성 선생님 오늘 총 5문제 다 맞추셨고요.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